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1964년 시작된 북미 선교로 향한 우리 순복음의 발걸음은 북미 전역으로 퍼져나가 성령의 불을 지펴 지금까지 북미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이용훈 목사는 북미 지역 복음화를 위해 시애틀로 향했습니다. 창립 31주년을 맞은 순복음 타쿠마 제1교회 축복 대송회로 이용훈 목사의 북미 선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용훈 목사는 부흥하는 교회를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복음 타쿠마 제1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입니다. 순복음 타쿠마 제1교회가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 기적의 기도를 한 대로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시애틀뿐 아니라 북미 복음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도약하고 성장하고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25회 세계 오순절 대회가 열리는 캐나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이용훈 목사는 쉴 틈 없이 미국 시애틀을 떠나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시작된 오순절 성령 운동은 LA 아주사 거리의 부흥으로 이어져 전 세계로 확산되며 100여 년간 약 9억 3천만 명이 함께하는 세계 최대 기독교 부흥 운동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오순절 대회는 1947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됐으며 우리 교회는 세계 오순절 대회를 두 차례 개최하며 강력한 오순절 성령 운동을 펼쳐 세계 성령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세계 오순절협회 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용훈 목사는 세계 오순절협회 집행이사에 선출되어 6억 3천만 명이 참여하는 PWF의 전체 실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God's going to do some marvelous thing because God is using you in a marvelous way. 이용훈 목사의 선교 여정은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북미 순복음 선교회 임시이사회와 북미총회 실행위원회를 통해 북미 지역 선교사들을 격려하며 북미 복음화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미총회에 속한 모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더 큰 부흥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에 앞장섰던 우리 교회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이번 캐나다 세계 오순절 대회와 발맞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Korea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is still divided. I believe that Korea will be united in the near future in his time according to his purpose. Please pray for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the reunification of our country.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영적 부흥, 연합의 다음 세대를 위해 한일 양국의 화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And healing with Korea. I repent for the historical sin of Japan. 이번 기도회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은혜를 토했습니다. 이용훈 목사의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행보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Great to be with Pastor Lee Young-hoon today and to hear his thoughts on God's providence as the Lord works toward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27일 오순절 운동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세계 오순절 대회 만기 올랐습니다. Your life message of walk with God, prayer, it's deeper than just someone saying word. 특히 이번 대회는 우리 교회 장로회와 우리 교회 기관 관계자 200명이 함께했고 국제사역국의 수행으로 은혜를 더했습니다.
청취자들은 포럼과 세션 그리고 그룹 모임을 통해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용원 목사는 성령 충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We are living in the era of the Holy Spirit. Without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church cannot grow. We must focus on Jesus Christ. We must focus on the ministry of Jesus Christ. We must focus on the cross of Jesus Christ. We ne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right now. Lord, send us the revival. Lord, send u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이용훈 목사의 주여 3차로 시작된 통성 기도 시간. 참석자들의 눈물어린 뜨거운 기도로 대회 장소는 은혜의 현장으로 변하며 한층 뜻깊은 대회가 되었습니다. So thank you, Fu Gospel, for sending Dr. Lee here. It's going to be a great encouragement to us all. 지금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과 평화 통일의 문제는 오직 순복음의 성령 운동만이 해법입니다.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듯이 6억 3천만 회원들의 간절한 기도와 오순절 성령 운동의 역사로 북미를 넘어 전 세계에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도록 힘차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We ne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right now.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하튼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세상에 완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맛본 홍콩은 중국의 압력 앞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대중국과 맞서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힘이 중국의 압력을 막아냈습니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군사력을 동원해서 흔들림을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하나의 종교입니다. 종교. 세계 종교 영감에 보니까 열 번째 종교에 2,500만이 신봉하는 주체이즘이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세상을 떠난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군사 대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견제하지 못하도록 경적으로 압박을 하며 자기들의 힘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일본의 경제인 압박으로부터 자유민주를 지켜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론이 분열되어서 다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을 말씀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본향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저 천국이,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말씀했습니다. 이상의 영혼에 변하지 않은 것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개념도 바뀌고 정치 이념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바뀌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3500년 전부터 1500년 동안 쓰여진 이 성경이 지금 전 세계 3분의 1이 믿고 있는 신앙인의 지침서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절망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이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더 가졌다고, 더 배웠다고 가지 못한 사람을 짓밟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하나님 나라는 참된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눈물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진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길이 죽음 위에 놓여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잘 믿고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전인장도 지내시고
원로 장로님이시던 김옥수 장로님 청구하셔서 어제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아드님 둘이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어쨌거나 사랑하는 아버님이 먼저 청구하셨으니까 참으로 육신적으로는 슬프고 어떻게 위로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천국 소망이 있기에 지금은 육신이 헤어졌지만 언제고 우리의 청감은 다시 기쁨으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위로함을 받고 일반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막 울고 몸부림치면서 장례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주신 주님의 주신 위로함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욕심 부리고 뭐 더 많이 가져라고 뭐 더 높아지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결국 부르시면 가는데요. 뭐 보는 데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치러본 사람 중에 가장 어린 나이로 돌아간 분은 일곱 달 돼서 생을 떠난 목사님의 손자였습니다. 일곱 달. 또 장수하신 분들은 뭐 저희 먼지적 되시는 방지일 목사님 104세에 가셨으니까 104세. 104세에 청구하신데도 청구하시기 두 전까지 얼마나 정신이 맑으시고 기억력이 또렷하시고 한번 말씀 꺼내시면 북한에서부터 얘기를 쫙 그냥 청산 뉴스로 두 시간 세 시간에 그냥 하십니다. 근데 한 두 주 조금 감기 기운 뭐 폐렴 앓으신 것 같다가 두 주 조금 앓으시고 편안하게 청구하셨어요. 104세인데 어디 아프신 것 한두 군데 없고 그냥 건강하게 지내시고 뭐 나이가 들면 당이 오른다 어쩐다 또 커피 한 잔에 설탕 다섯 숟가락씩 넣어가지고 잡수시면서 건강하게 살다 가셨어요. 주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다가 일상에서 내 숨이 멈추면 영원한 본향 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자격 없는 죄덩어리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넘치는 은혜 우리는 제 앞에 감사함에 살아야 됩니다.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한평생 감사함에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은혜를 받자는 이 말씀을 영어성경 NIV에서는 Let us be thankful, 감사합시다로 표현했습니다. 은혜를 받자는 말씀과 감사하자는 말과는 같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있던 복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가만 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늘 부정적이고 불평 많이 하고 막 남의 잘못당하면 물어뜯고 막 끌어내리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인생이 꽃이 피지 못하고 시들은 꽃처럼 저물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부정적이 돼서 그냥 남의 약점만 캐내가지고 막 물어뜯고 끌어내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좀 부족하고 연약한 건 좀 덮어주고 좋은 점은 칭찬해주면서 서로 손잡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12장 28절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경건함,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신학적으로 중생 거듭난다고 말하고, 그 다음 예수 믿고 난 다음 평생 동안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사는 모습을 성화된다고 말합니다. 성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중생의 단계를 거쳐서 성화의 단계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달라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은 교도소에 수감됐을 사람들에게 다 종교를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퍼센트가 제일 적어야 되는데 그 교도관의 말에 의하면 현재 종교 분포도랑 같다는 겁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 퍼센트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 수감자 퍼센트랑 같대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현격하게 그 퍼센트가 줄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람이 25%라면 감옥 간 사람은 5%도 안 돼. 아니 5%나 0%가 돼야 맞죠. 그런데 그것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뭔가 주님 보시기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성질 부리고 다 부리고 욕할 거 다 욕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래서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바르게 살아야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남에게 덕을 끼쳐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5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5절부터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여덟 개까지 덕목을 말하는데 보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일제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덟 단계 중에 일곱 번째가 형제 우애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그만큼 높은 덕목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뒤집어 말하면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게 어려운 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손에 손잡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음의 전쟁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냐고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것은 그 삶이 경건해서 주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으면 군인인 것을 압니다. 경찰관은 경찰관 복을 입으면 경찰관인 것을 압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게 되면 의사인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옷을 입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히브리서 4장 10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늘 주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 앞에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장 28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믿음입니다. 믿음.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게 고난이 다가온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 땐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고아로 살면서도 정말 성공하고 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다 뒷바라지하고 대학 등록까지 그냥 다 대주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불평이 부모가 날 갖다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 모양이 거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자기의 못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이 어려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어려움이 생겼지만 주님이 도와줘서 우리는 넉넉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렵지만 주님이 도와줘서 어려움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광야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외롭고 쓸쓸한 광야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동서사방 어디를 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나 혼자 외롭게 혼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기를 지날 때가 있지만은 그때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붙드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 기업으로 사업을 잘 하다가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신용이 곤두박질하고 내려가서 갑자기 모든 것이 부채로 변하고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때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다가와도 주님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부르는 노래가, 알고 있는 노래가 Amazing Grace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지은 분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신실한 기독교인 어머니로부터 매일 기도를 받고 말씀 들으며 자라났는데 그 어머니가 6살 때 그만 폐결핵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아버님은 배 선장입니다.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타기 시작하면서 아주 난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예를 붙잡아서 노예를 갖다가 영국 유럽 시장에 파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노예가 대들면 총으로 쏴서 죽여서 바다에 집어던지는 이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1748년 노예를 붙잡아가지고 돌아오는 게 풍랑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배가 그냥 뒤집히고 깔아낼 정도까지 되었을 때, 그때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비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이나 이렇게 간구하오니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심한 풍에 갑자기 잠잠해지고 폭풍을 만난 지 18째 되는 날 바다가 잠잠해지고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윈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당시 유명한 부흥사여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내가 앞으로 평생 주의 종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1794년 39살 때 목사로 교구로 섬기게 됩니다. 이분이 설교할 때 술 취한 자, 방탕한 자들은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 시작되는 간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감동을 전했습니다. 노예 매매를 반대하는 존 웨슬레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노예 매매를 금하자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설득하면서 더 이상 영국이 전 세계에서 이 노예를 붙잡아서 파는 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말을 듣고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퍼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국 의회에 150여 차례 계속 의안을 상정하고 또 상정하고 또 상정해서 마침내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807년인데 그 해에 존 뉴턴은 눈을 감습니다. 이 존 뉴턴은 300여 편의 찬송가를 지어서 작사했는데 그의 자서전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54살이 되던 때 이런 기도문을 졌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아름다운 금성, 나 같은 몹쓸 것을 구하신 은혜로다. 나한테 잃어버린 몸 이제는 찾은 바 되었으며 나 눈이 멀었으나 이제는 봅니다. 82세가 되던 때 그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원래 가사를 보니까 7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 가사는 4절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신앙의 그 모습 그대로를 고백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나 같은 죄인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죄덩어리인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답게 살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여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